안녕하세요. 선한 사람들 진행을 맡은 파프라테너 이명주입니다. 최근 우리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단짝 친구가 생겼죠. 바로 마스크인데요. 여러분들은 왜 마스크를 쓰시나요? 나를 위해서? 혹은 상대방을 위해서? 모두 정답일 겁니다. 마스크 안쪽은 나를 위한 배려이고 마스크 바깥쪽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이겠죠. 결국 마스크를 쓰는 것은 너와 나의 합작이고 서로를 위한 배려일 것입니다.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덕목 중 한 가지겠죠. 오늘 이곳 덕수궁 중명전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에 있어 배려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들,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우리네 치열한 삶을 시 속에 투영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은요, 한쪽으로 기울어져가는 세상의 중심을 시로, 때로는 교육으로 바로잡고자 노력해오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시에는 우리의 어떤 상처와 아픔도 있지만 따뜻한 위로, 배려, 그리고 용기가 공존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김용택 시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김용택 시인 하면 우리가 섬진강 시인으로 많이들 기억들을 하시잖아요. 국민 여러분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뭐 섬진강 연작시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네. 나라의 어떤 지명이 이렇게 앞에 있다는 건 굉장히 뭐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죠. 네. 또 뭐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가 좀 힘든 일이기도 하죠. 네. 네. 그럼 선생님께 섬진강이라는 의미는 좀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사실은 뭐 그렇게 남다르지가 않고 왜냐면 우리 집에서 섬진강이 예. 한 5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평생을 강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뭐 평생 섬진강을 네. 그게 어떤 뭐 특별하게 예. 강이 보인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네. 거의 물에서 뭐 하루도 강물에 몸을 안 담그고 예. 산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하고 뭐 한 몸이나 마찬가지죠. 아, 네. 강과 네. 한 몸이다. 그렇죠. 네. 굉장히 멋진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네, 네. 그렇죠. 네. 아. 선생님의 시가 이렇게 유독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단순하게 쑥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겁나게 쑥스럽네요. 아. 근데 네. 제가 이제 시골 네. 아주 산골 강마을에 네. 살고 네. 또 오랫동안 이제 뭐 아이들과 같이 어린이들과 같이 이렇게 네. 평생을 살았고 네. 또 거기 자연이 있고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이 도시가 거대해지고 그러면서 네. 자연을 동경하는데 네. 그 동경하는 자리에 아이들과 시와 네. 그 자연 네. 이렇게 함께 사는 네. 제가 있어서 예. 사람들이 뭐 그 아마 그렇겠죠. 아, 네. 네. 그게 되게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용택 시인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궁금하신 시청자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나이 또래 네. 제가 48년생인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네, 73인데 네. 우리 또래의 그 많은 사람들은 되게 농경사회에서 그렇죠. 예.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어떤 마을에서 이렇게 네. 태어나고 자란 분들이죠. 네. 네, 뭐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에 뭐 진짜 잘 못 삼아서 터우신 우리가 공부 요새는 뭐냐 네. 어려 애기 때부터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데 예. 그때는 이렇게 뭐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게 뭐 특별하게 시골이라 또 네, 네, 네. 강조된 바가 별로 없고 그냥 뭐 밥 먹고 자연 강물 속에서 놀고 네. 풀밭에 뛰어다니고 뭐 네. 고기 잡고 뭐 새 쫓아다니고 뭐 네. 뭐 그런 어떤 뭐 자연 속에서 또 농사질 때는 또 뭐 어머니 아버지께 뭐 도와주고 네. 네. 이런 속에서 살았죠. 네. 또 어디서 제가 그 어떤 일화를 또 들으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노숙자? 거지?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밥상으로 그 이런 그 시골 분들은 네네. 다 마찬가지. 저희 네네. 어머니니까 네네. 제가 늘 봤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말을 네네. 하고 글을 쓰게 되는데 네네. 뭐 옛날에 거지가 많았잖아요. 이제 밥으로 넘어 다니는 사람들이. 네네. 그럼 이제 대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집은 잘 모르지만 이제 네네. 이게 한쪽에다가 밥을 주게 되겠죠. 왜냐하면 막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다니시기 때문에 세수도 안 하고 뭐 정말 잔정이 많으셨네요. 네. 근데 꼭 내어주시고. 네. 꼭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밥상에서 네네네. 이렇게 밥을 먹게 했지요. 겸상을 네. 겸상을 우리 고지분들과. 식구들이 먹는 밥상에 밥을 놓고 예. 저들과 같이 먹게 했는데 그때는 뭐 정말 그 좀 심란했죠. 엄마 어떻게 올 그렇죠. 세수도 안 하고 머리 이렇게 그렇죠. 생기고 뭐 얼굴을 이가 뚝 떨어지고는 뭐 이런 분들인데 식사를 하시게 네. 불안하셨을 텐데 네. 그런데도 뭐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 굉장한 한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 네. 존중 뭐 이런 것들이 평등. 뭐 네, 평등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그 어머니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느냐 좋네요. 뭐 그런 생각을 하죠. 대단하십니다. 네. 네. 어머님이 우리 김용택 선생님께 해주셨던 말씀들 네.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 네. 선생님의 시에도 좀 녹아 들어있는 것들이 있나요? 거의 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농사를 지으면서 삶 속에서 나온 네. 말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정직하죠. 네, 그렇죠. 정직했던 말씀들. 네. 그런데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네.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처럼 네. 어떤 교육처럼 네. 말씀하시는 말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사람이 되어야지. 말이. 그 말씀이 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삶에 가장 절실하지 않는가, 현재. 그러니까 네. 어머님이 예전부터 어떤 배려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셨던 거네요, 이미. 우리 어머니뿐이 아니고 늘 제가 강조하는데 네네네. 우리 어머니는 내가 늘 봤기 때문에 제가 네. 말을 하는 거고 네네네. 많은 우리 농사를 짓고 사는 어머니들의 네네. 마음속에는 네네.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아, 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나한테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네. 저 사람 일이 내 일이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근본을 이렇게 갖고 사셨죠. 농사를 지으시면서.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정이란 게 있었네요. 요즘 도시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는. 예, 예.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네네네. 그때가 참 좋았다고 그래요. 가난할 때인데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 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네, 물질적으로는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때일까를 생각해 보면 인간을 생각하는, 인간이 살아있는, 네. 인간성을 존중하는, 네네. 이웃을 생각하는, 네. 마을을 생각하는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쩌려나 모르는데 민주주의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 예, 살아있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민주라는 거거든요. 네. 네. 예. 네. 저는 뭐 그 시골에 살면서 그 느티나무가 있거든요. 마을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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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이제 여름철을 지내게 되는데 예. 거기 이제 그늘이 시원해요. 그늘에서 네. 거기서 모든 마을의 문제 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논의되고 서로 싸웠었다가 거기서 이제 또 결정이 나죠. 네. 굉장히 민주주의적이었죠. 그러네요. 네. 오히려 그때는 네. 어떻게 보면 순기능을 잘 했던 그렇다고 봐죠. 네. 작동이 네. 어떤 그 공동의 가치가 네. 공동체라는 게 살아 있었죠. 네. 네. 네.
그럼 선생님께서 교사가 되기 직전에 어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긴 하지만 그 6년 동안이잖아요. 중학교 네. 3년, 네. 고등학교 네. 3년. 네. 그 6년 동안에 뭐 우리 또래는 다 가난했죠. 그러셨죠. 네. 네. 그래서 뭐 자취를 하게 되는데 순창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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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을 싸갖고 가는데 김치 한 가지와 밥 하나로 6년을 살았죠. 근데 왜냐면 그때 내가 키가 안 컸어. 키가 그때 키가 컸어. 그때 많이 드셨어야 되는데 네. 성장기에. 네. 근데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대다수의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때 그게 뭐 가난인지 뭐 괴로운 일인지 근데 뭐 그걸 몰랐죠. 배를 어떻게 채우셨어요 점심 시간에? 그냥 안 먹어도 괜찮았죠. 내가 어렸을 때 네. 그 밥을 안 먹고 깨끗했다 나는 네네. 마음이 깨끗했다 네네. 공부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네네. 밥도 네네. 위도 깨끗했다 내가 그렇게 위도 깨끗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면 어쩌다 시인이 되셨다고 그 시로 좀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뭐 그냥 뭐 어느 날 뭐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네네. 또 글을 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시를 쓰게 되었죠. 네. 근데 시를 써놓고 나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또 오랫동안 시를 썼더니 내가 쓴 시는 나나 알겠어. 예. 13년이 됐는데 네네네. 책을 읽기 시작한 지 13년이 되던 해에 네. 시를 썼는데 예. 정말 시가 멋진 시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을 보여줬더니 선생님 이게 정말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네. 교사께서 네. 동료 교사가 네. 그걸 평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 시로 발표하셔도 되겠다고 그래서 그게 몇 년도예요? 이때가 82년. 배가 고프다고 꿈까지 배고프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나는 나중에 그래도 대학을 가고 청년이 돼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비전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네.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고 장래 희망이 이제 명확하게. 어렴풋이 시골에서 제가 농구를 다녔거든요. 농구를 다녔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집에서 농장을 하고 싶었어요. 농사를 짓고 살고 싶었는데 농구가 네. 그치요? 근데 가당치 않은 게 네네. 우리 동네는 논이 없어요. 별로. 밭도 별로 없고. 근데 하여튼 농사를 짓고 살고 싶긴 했는데 그것이 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뭐 농사를 네. 한번 저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고 다른 뭐 생각은 없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이제 네. 놀고 있는데 네. 친구들이 이제 선생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네. 너무 놀랬죠. 선생 교대를 다녀야 되는데. 네네네. 네. 사범대를, 네. 사범대를 다녀야 되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선생이 너무 모자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좋으셨던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한테 시험 볼 자격을 주었죠. 그래서 4개월 주고 시험을 보서 합격이 되면 4개월 동안 강습을 시켜서 선생으로 내보냈어요. 지금 그런 게 지금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지금 뭐 4년제 대학도 나와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교대를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약간 운이 좋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선생님께서? 아니 그런 게 있었죠. 뭐 네. 운이 좋다기보다도 그런 뭐 잠깐 몇 년간 네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네네. 사진 찾아서 뭐 원서 써서 이렇게 줘서 전부 간 들컥된 거죠. 그래서 선생이 됐죠.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는 선생이 된 거죠. 세상에 그게 선생님 나이 몇 세 때? 22살 때. 네. 와, 22살에 교사가 네.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이 되어서도 나는 뭘 되고 싶은 게 별로 없었어요. 책을 읽고 아이들하고 잘 놀면 되겠다, 잘 살면 되겠다 이 생각만 했지 네네. 시인이 된다든가 뭔 꿈이라는 게 이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선생을 일찍 시작했으니까
아, 선생을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럼 쭉 초등학교 교사로 몇 년간을? 초등학교 선생으로 38년 있었죠. 38년이나? 네. 예. 그럼 선생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라는 당시 교사로서 신념 같은 건 좀 있으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도 별로 없이? 그런 건 없고, 네네. 이제 책을 읽다가 보니까 네.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아, 그걸 느끼셨군요. 네, 네. 예, 책을 읽다 보니까 예. 아, 교육이란 정말 하루 종일 인간을 상대로 해서 사는 일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터득을 했죠. 네. 현장을 하면서. 네. 그래서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생님이라고 하는구나. 뭐 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부터 이제 좀 교육의 좀 중요성을 깨닫고 뭐 네.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아, 그전에는 뭐 이제 정말 하기 싫었고. 그러면 아, 가끔 나 교사 때려치워야지 이런 생각도 하실 때도 종종. 아, 누구나 다 그렇듯이. 네, 예, 맞아요. 다 뭐, 네. 그렇죠. 네. 그럴 때도 있었죠. 이렇게 선생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그냥 평범한 교사 같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육 철학이 있으셨다면 뭐 자연을 벗삼아서 노는 아이들의 다른 점, 도시에 있는 아이들과 또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방법으로 가르친 나만의 비법이 있었다. 그게 이제 뭐 어디서 사느냐, 네.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하느냐, 네.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네, 네. 학교 교실, 네. 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선생님도 교실에서 네, 공부하셨잖아요. 예, 지금도 예, 공부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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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교실이라는 데는 이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렇죠. 예. 또, 교사가 독재적인 어떤. 그렇죠. 독재적인 성질을 부릴 네,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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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고집 공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네. 그런데. 네. 민주주의라든가 우리가 네. 어떤 평등이라든가 자유라든가 네. 정의라든가 네. 이런 말 이전에 이건 네.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어떤 제도적인 용어고 그렇죠. 그 이전에 네. 교육은 한 인간에 대한 존중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존중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그냥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아니고 한 인간이죠 네. 독립되어 있는 한 인격체로 네. 대등하고 네. 평등하고 네. 대등하죠. 네. 대등함 속에서만이 사랑이 싹틀 수가 있고 아, 대등함 속에서만이 네. 모든 언어들이 네.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과치할 교실에서의 자세는 네. 막 크게 높게 얘기하면 사랑이겠지만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인간에 대한 인격을 존중해주는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니고 예. 한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보는 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네, 네. 그런 기본적인 어떤 네. 모든 교사가 갖추어야 할 어떤 그 교육자로서의 덕목이겠죠. 그것이 갖추어져 있고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 예. 어쨌든 교실에서의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회로도 이어지고 국가로도 이어지고 우리 인류에게 공헌도 하게 되고 뭐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경, 인격의 엄연함, 뭐 존중 네. 배려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배려라는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민주적인 언어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준다는 건데. 그렇죠. 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배려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서 네. 사회적인 개념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이게 그 본래 배려는 정말 좋은 사랑인데 네. 예, 우리가 생각할 지금 사회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가르쳐야 할 대상과 가르치는 사람 간에 어떻게 보면 생각해 주는 예, 대등하고 평등하지 않는 그럼 선생님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배려의 공감화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배려란
너도 예. 나도 예. 똑같이 그것을 이해하고 네. 공감하는 거죠. 네. 그럴 때 이게 배려지. 네. 내가 어른이니까. 네.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네.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넌 도와줘야 된다. 네. 생각해준다. 이건 네. 뭐 가장 위험한 위험한 어떤 독재적인 요소가 그러네요. 그 속에 숨겨 있는 거죠. 네. 숨어 있죠. 네. 학교에 강연을 갈 때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네, 네, 네. 강연을 갈 때가 있는데 네. 작은 학교. 예, 작은 학교. 작은 학교는 제가 강연을 자주 가요. 네. 중학교 시골에 예, 예, 예. 한 18명, 19명 예, 예, 예. 여기는 예. 거기는 그, 아이들이 예. 이렇게 모여 마음이 모여 모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가 잘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여 모여서 예, 예. 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아. 근데 이제 큰 학교로 갈수록, 네. 이렇게 아이들을 한 50명, 100명 놓고 강연 못 해요. 안 들어. 아. 근데 이제 작은 학교 가서 조그만 시골 학교 몇 명 안 되는 학교에 가면 애들하고 저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져요. 아. 내 생각이 아이들한테 가고,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나한테 오죠. 이게 서로 생각이 교감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인데, 큰 학교로 갈수록 이 아이들은 큰 학교 아이들은 되게 대도시에 있잖아요. 네. 대도시의 교육 현장은 모든 게 경쟁이잖아요. 이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 말까지 이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교감이 안 되고 이 아이들은 습득만 하는 거죠, 지식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럼 선생님, 교육자로서 미래 유권자인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당부 말씀이나 뭐 이런 사람을 보는 정치인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네. 말하기도 참 힘든 문제고 네. 제가 이제 그 네. 작은 학교에 가면 네. 그 어린이들하고 학생들하고 글쓰기를 합니다. 네. 글쓰기를 해서 네. 20명이 있으면 네. 제가 다섯 편 정도 시를 글을 뽑아요. 예. 제가 선정을 해서 예. 그 시를 글을 쓴 사람에서 낭송을 해요. 허게요. 다섯 명을. 네. 그리고 또 내가 한번 읽어줘요. 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 내가 자, 여기 이 다섯 편의 시는 사람의 마음은 다 같다. 그렇잖아요? 네. 사람의 마음이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같아서 여기서 제일 좋은 한 편을 뽑아야 되는데, 네.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강조한 건 뭐냐면, 나하고 친해서, 네. 내 옆에 앉아서, 네. 우리 동네 사니까, 나한테 뭘 자주 뭘 먹을 걸 주니까, 하여튼 네. 나한테 뭔가 주니까, 네. 나는 이 아이를 뽑아야 되겠다. 네. 이 아이의 글을 손들어야 되겠다. 네. 나는 네. 가장 비민주적인 생각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지 않아서 네. 우리가 정말 잘 살지만 힘들게 사는 구석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이 글 한 편을 놓고 정말 민주적으로 네. 정말 좋은 글을 나는 손들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시작이다. 아,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면 아이들이 다 알아들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몇 명, 한 12명 놓고 하면. 그래서 정말, 나도 선생님들도 손을 들게 하죠. 예. 그리고 나는 그냥 참고 있다가 예. 선생님들 다 손을 드는데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이 네. 정말 좋은 글을 뽑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는 글을 뽑게 돼요. 나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나 한 두 명 세 명은 나는 아니다 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나와서 시를 다시 읽게 해요. 그럼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애들이 그럼 선생님은 누구 시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아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선정한 글이 가장 좋은 글인 것이다. 이게 맞다. 내가 맞는 게 아니고 그게 맞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학교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민주주의 맛을 알아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온다. 그런 일 꼭 해주고 오죠. 어느 날 내 초등학교의 학적부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학적부에 생활기록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생활기록부 3학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님의 초등학교 네. 3학년 학적부에. 네, 학적부에. 선생님만 모르셨던 거네요. 저만 몰랐죠. 자각하시지 몰랐죠. 네, 네. 책을 읽으면서 문학의 눈을 떴는데. 네. 사실은 문학인지는 잘 몰랐죠. 책을 읽다 보니까 사는 게 중요했고 내가 나의 삶이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내 삶이 보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도 보였죠. 그리고 우리 역사도 보이고 또 우리 인류라는 게 있다는 것도 이렇게 배우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시를 썼죠.